네,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동공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공동공부는 그말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뭐, 함께 공부한다,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공부를 혼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속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죠. 그런 것들을 좀이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공동공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요 모듈이나 코스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공동공부라고 생긴 이 화면이 있습니다. 모듈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있는 이 버튼이 공동공부의 버튼이죠. 자, 똑같은 건데 모듈과 코스가 약간 공동공부가 위치하는 그 공간이 좀 다릅니다. 예, 조금씩 다르죠. 자, 그래서 이 공동공부를 누르시고 이 화면에서 이제 공동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. 자, 여기서 음. 여기 보시면 자. 요렇게 y축이죠. y축 같은 경우는 어, 수업들의 항목들, 이 토픽의 항목들이 이렇게 y축에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x축은 자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공동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예의 전당이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수업을 완주하신 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공동 공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각각의 수업에 참여했을 때 예,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에 있는 봤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신의 닉네임과 자신이 봤어요를 누른 수업의 교차점에 있는 이,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겨서 자신이 그것을 받는지, 못 받는지,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이 꽉 차면 이제 명예의 전당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제가 참여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 있는 참여 버튼을 누르면,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리로드 되고요. 참여 버튼이 없어지고 이렇게 U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럼 여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,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토픽은 설치에 대한 토픽이죠. 이 설치에 대한 토픽에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봤어요가 기록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공동공부를 열어보면, 자, 보시는 것처럼 설치 토픽에 대한 이 봤어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생겼죠. 이런 식으로 원을 모두 다 완주하게 되면, 예, 명예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공동공부에 참여했을 때의 좋은 점은 여러분이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, 어, 만약에 그 참여하고 있는 컨텐츠에 새로운 컨텐츠가 등록되거나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,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알림 기능이 있죠. 여기는 이 알림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공동공부에 참여해서 참여하시면 이쪽의 구독의 효과가 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